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서면 더센 토익 RC 담당하고 있는 최령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5일 정기 토익 대비 적중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시험장 가시면 시간 다들 부족하실 텐데, 자, 오늘 특히나 시간 단축을 위한 꿀팁들을 준비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이번 시험 확실하게 대비하셔서 4월 25일 시험에 꼭 대박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파고다 홈페이지 가셔서 홈페이지에 메인 페이지 보시면 특강이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특강 클릭하시면 바로 아래쪽에 토익 시험 대비라고 뜰 거예요. 토익 시험 대비에 4월 25일 문제 팩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문제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꼭 푸신 후에 저랑 풀이 강의 같이 하시면 제일 좋으시고요.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되신다 하면 영상을 꼭 집중해서 보시면서 문제 같이 푸시면서 총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 제가 준비한 파5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파5 같은 경우는 원래 밑줄 앞뒤만 보고 빠르게 푸는 문제예요. 우리의 오늘 포인트는 시간 단축이기 때문에 팁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게요. 밑줄 앞뒤에 힌트가 있을 텐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 앞에 모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모월이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팁인데 모월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도 부사도, 명사도 올수 있기 때문에 내밑줄의 품사를 찾는 문제에는 전혀 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혹시 모어를 만난다면 모어를 정확하게 X 치시고 모어 앞에 있는 단어가 힌트다라고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럼 모어 앞에 보시면 become이 보이는데 become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자, 여러분들 이형식 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부어. 그럼 나는 모할만 무시하면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자를 대는 거고 보어자리가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어는 선택 옵션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선택 옵션이 많으니까 문제를 많이 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정리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보어자리는 자 보어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일 순위는 무조건 순수 형용사. 원래 형용사 어휘인 단어를 찾으시면 되고 이 순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 ed 또는 ing로 끝나는 분사꼴 형용사 아시죠? 분사꼴 형용사를 선택하시고 3 순위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쌤, 나는 보어의 명사도 되는지 아는데요? 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순위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지금 become 뒷자리여서 보어를 골라야 하는데 보기 네개 중에서 A 번은 동사예요. 그럼 자동으로 탈락. 그리고 BCD 중에서는 우선 순위가 높은 비번의 분사꼴 형용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들 시간을 완전히 단축하시고 그리고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자, 보어를 고르는 이 형식 동사는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비컴이 나왔지만 비컴도 나오지만 비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비동사는 이 형식 동사라고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비동사 이하 비컴 stay remain 얘들 뜻이 있다. 얘들도 이형식 동사. 그리고 seem look in 것 같아. 얘들도 이형식 동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형식 동사를 암기하셔야지 유사한 문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형식 동사 뒤는 무슨 자리다 우리? 보어. 아시겠죠? 보어 자리는 이 순이 순수 형용사 아까 말씀드렸고 이 순이 e d i 인 g 꼴 형용사. 말씀드렸고 삼순이 명사고르시면 되시고요. 자, 보호자리 문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1초만에 정답 고르시고 나오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사실은 어휘 문제여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특히 학생들이 착각 많이 하는 게 어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장 해석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휘 문제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세트 단어를 묻는 앞단어 보고 뒷단어 고르고, 뒷단어 보고 앞단어 고르는 세트 단어 고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빈출 세트 단어를 암기하실 거거든요. 지금은 형용사 어휘에요, 여러분. 그러면 형용사는 꾸미는 명사가 힌트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밑줄 뒤에 있는 펄스넬의 눈이 가셔야 되고, 펄스넬 뜻 아시죠? 직원이란 뜻이에요. 그럼 토익은 직원, 알겠죠? 아니면 지원자 이렇게 특히 사람을 꾸미는 형용사들이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A, B, C, D에 내가 알고 있는 빈출 형용사가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자, A, B, C, D에 지금 보시면 qualified라고 있는데 거의 매달 답으로 나오는 단어죠. qualified 같은 경우는 자질가춘 아시죠? 자질가춘. 그래서 일단은 네개 중에 나는 qualified가 답이야 라고 하고 집어넣으시는데 이때는 사실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qualified를 오답으로 내는 함정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꼭 확인은 해석으로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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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자, 나는 답이 B야. 넣으시고 회사에서는 can attract 끌어올 수 있다. 조금 더 자질 같은 직원들을 자 전제는 혹시 만약에 회사가 이 회사가 스타 옵션이나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 다른 혜택들을 제공한다면 조금 더 자질 갖춘 직원들을 데리고 올수 있다. 해석이 무난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보기 4개 네 보는 게 아니고 보기 중에 정답 낚시처럼 고르셔서 바로 고르시고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일단 아셔야 될게 우리는 아까 퍼스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근데 퍼스넬만 나올 건 아니니까. 자 자주 나오는 직원, 직원, 직원이란 단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플리컨트 뜻 아시죠 지원자 꼭봐 놓으시고 그리고 캔디 데이트 캔디 데이트 후보자 되겠죠 그래서 자질 갖춘 지원자 또는 자질 갖춘 후보자는 무조건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캔디 데이트 또는 어플리컨트 앞에 밑줄이 나온다면 퀄리파이드 의심하지 마시고 1초만에 찍고 나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2번 문제 끝났어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자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사실은 보기가 약간 쉬운데 우리 보기 4개 보세요. 보기 4개 보시면 동사 파생어가 나와 있어요. 동사 파생어. 근데 자리를 잘 보시면 전치사 뒷자리에요. 원래 전치사 뒷자리는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으세요? 명사라고 알고 있는데 명사가 될 자리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동사는 절대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가죠. 자, 동사 파생어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동명사. 동명사의 형태 여러분 아시죠? 동사의 ing 꼴을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 뒤 명사 자리에 나는 동사의 파생어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동명사 찍으시고 나오면 되고 동명사는 매달 출제되는 아이템이요. 자, 동명사 정리 잠시만 해볼게요. 동명사라는 아이는 원래 이름 자체에 동명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유는 자 항상 자리는 명사 자리. 명사자리 한 거는 타동사 뒤나 아까처럼 전치사 뒤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성질은 동사의 성질을 가져요. 동사의 성질 중에 제일 큰건 뭐다? 자기도 목적어를 달고 다닌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밑에 예문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예문문제 잘 보시면, 타동사 뒤, 전치사 뒤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옵션은 그냥 순수 명사와 동명사. 자, 매달 나온 아이템입니다. 순수 명사와 동명사는 사실은 앞은 똑같아요. 앞은 똑같은데 순수 명사는 자기 단독으로 쓰이는 아이고, 그리고 동명사는 항상 뒤에 목적어를 달고 다니죠.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이 예문 문제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니까 동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순수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예문문제 확인하시면, 예문문제가 사실 앞은 똑같아요. 타동사 뒤, 전치사 뒤 똑같은데, 이 타동사 뒤, 전치사 뒤에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잘 보시면, 목적어의 형태가 붙어 있다는 것.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그냥 순수 명사가 들어가면, 순수 명사는 명사 두 개가 충돌되기 때문에, 저기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동명사 꼴.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서 명사 역할해 을 주면서 자기도 목적어를 달고 올수 있으니까요. 꼭 요거 암기해 놓으시고 명사와 동명사가 헷갈릴 때는 항상 뒤를 보고 판단하세요. 목적어가 있으면 동명사 i n call 그리고 목적어 없이 그냥 끝나면 순수 명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리 꼭 하시고 가십시다. 그다음. 자, 우리 4번 문제는 인칭대명사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인칭대명사도 사실은 자리 맞추는 문제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게 자, 그러면 자리 맞추는 문제기 때문에 앞을 봤어. help는 동사죠. 타동사. 그래서 타동사 뒤에 무엇이 필요할까?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목적격인 c 를 찍을래요 하고 바로 찍고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목적격 자리에는 항상 제귀대명사란 아이도 답이 될수 있다는 거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제귀대명사가 이렇게 셀프로 끝나는 아이들, 혹은 셀프즈로 끝나는 아이들이 제귀대명사인데, 그럼, 쌤,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과 제귀대명사가 그렇게 같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오늘 알려드릴 건 이거. 아시겠어요? 자, 목적격이 원래 목적어 자리의 원칙인데, 제귀대명사는 특이한 케이스. 이 해당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바람에 해석이 내가 나를, 혹은 그가 그를, 혹은 우리가 우리를 주어 목적어의 해석이, 해석이 똑같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 제기 대명사를 쓴다, 쓴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어, help 뒤에 미출 목적어사인데 목적격만 나와 있을 때는 사실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목적격과 제기가 같이 나와있으니까 우린 뭘받되냐면 이동사의 목적어인 주어인 컴퍼니를 보셔야 돼요. 자 컴퍼니가 주어인 상황에 나 회사가 주어야 근데 목적어는 그 남자가 들어갈 거거든요. 회사랑 그는 같은 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대명사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구나 하고 원칙대로 목적격 찍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과 재기대명사가 나와있으면 항상 주어보고 같은 아인지 다른 아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꼭 명심하시고 시험장 가십시다 그다음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사실은 매달 나오는 빈출 아이템인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보기를 잘 보시면 명사 어휘 문제처럼 보이는데 어휘 문제니까 우리는 접근을 일단 해석으로 해요, 해석으로. 해석으로 하시는데, 자, 일단 해당 문장에 주어, S회사가 주어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어 뒤에 콤마하고 주어가 한개더 나왔어. 얘 이름이 동격. 동격은 항상 서로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 꼭 하시고 짚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S사 동격이 제조업체라고 돼 있네요. 제조업체. 근데, 뭐의 제조업체인지 내가 뒤를 봤는데, 사실은 밑줄의 제조업체가 아니고, 여기 있어. 부속품.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업체인 S4. 해석하셔야 돼요.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업체인 S4가 해석이 완벽하고, 그럼 사실 이만큼이 가운데 붕 뜨는 상황이 되죠. 자, 가운데, 이렇게 명사 앞에 어밑줄 오브 꼴로 붕 뜨는 게 이게 뭐냐면 덩어리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제일 많이 봤던 게 어넘버로브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할때 수많은 그 아이도 어넘버로브가 합쳐서 형용사니까 아 여기는 덩어리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구나. 그럼 a b c d 에 사실은 넘버 나오거나 우리가 많이 본 레인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쉬운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거든요. 자, array가 line이랑 동요고, 여러분, 이거는 단어 아셔야 돼요. 어, line, of는 정말 쉬워서 문제 좀덜 나오고 대신 array로 내면 어렵기 때문에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어, line, of 하면 1년에 줄 세울 만큼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듯 오케이, 아셨어요? 그래서 on, array, of 답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수많은인데 여기 브로드가 또 붙었어. 이거는 강조 표현이니까, on, array of 따로 암기하시고, 어, 브로드가 붙으면 쌤이 강조라고 했어. 브로드 단어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자, 우리 빈출 표현들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on, array of 가 수많은이라고 있고, a line of 동역. 그리고 많이 보셨죠? 이 자리 문제 나옵니다. 어 variety of 수많은. 됐어요? on, assortment of 수많은. 되셨죠? 어 range of 폭넓은 수많은. 되셨어요? 그리고 a number of a selection of 가 수많은 다양한 폭넓은. 자, 전부 명사 어휘 문제 출제될 거니까 가운데 단어 유의하시면서 세번 이상 읽기.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강조 표현은 노란색 돼 있는 형용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아이들은 해석은 안 돼요. 그냥 수많은에 다양하네 강조한다고 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넓다, 다양하다라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단어인 형용사 어휘도 한번 암기하시고 하셔야 돼요. 세번 이상 읽기. 오케이 이해 하셨나요? 매달 나오는 아이템이니까 꼭 정리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자, 6번 문제 넘어가 볼 건데 6번 문제는 사실은 많이 어려운 문제. 예요 보기 보세요. 이런 보기 보면 보통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 정리해 드릴게요. 주어는 일단, 주어는 we, 동사는 need to determine. 자, 확인하셔야 될 거, determine은 대표적인 타동사. 타동사 적으시고, 여러분,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타동사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야, 명사. 근데 사실, 목적절이라 부르는 애도 나와요. 목적절은 뭐냐면, 문장이 내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지.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절을 만들기 위한 명사절 대명사를 쓰는 문법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딕탈미닛타동사니까 뒤에가 뭐가 있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캔비는 동사거든요? 그럼 목적어가 나올 거다, 목적절이 나올 거다? 동사 있으니까 목적절. 목적절 표시 확실하게 하시고.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면 목적절은 쌤이 명사절 대명사들이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 목적절 만드는 대명사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잘 못할 때는 자, 생각해 보세요. 도즈 절은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도즈 절 아니야. 대열 절도 안 들어봤어요. 대열 절도 아니에요. 근데 어왓절 입에 붙죠. 왓 절은 들어봤고 웨덜 절도 들어본 거야. 그러면 왓 웨덜이 일단 목적절 만드는 명사절 접속사에 해당되고. 자, 여기서 이두 개를, 그러면 쌤, 남은 두개 중에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때는 자, 명사절 접속사들은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의 성질 따라, 알겠죠? 이 문장의 성분 따라 답이 바뀌게 되는데 외덜 같은 경우는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완전한 문장, 모든 성분을 갖추고 있는 문장. 와 같은 경우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오케이 okay, 이해하셨나요? 그면 러 나는 지금 외덜도 있고 왓도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뒤를 보고 빨리 뒤를 보고 밑줄 빼고 나머지를 봐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 없으면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니까 정답은 왓 고르셔야 돼요. 자안 나올 때도 있지만 혹시 나온다면 이거는 난이도가 최상 난이도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명사절 접속사. 는 목적절 만드는 아이라고 했어요. 명사절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 완전한 문장 쓰는 아이들과 불완전한 문장 쓰는 아이들로 나눠지는데 자, 완전한 문장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최고 많이는 나오는 아이들이 that, whether, how. that, whether, how가 제일 많아요. t h a t 완전.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은 네 개밖에 안 되니까 바로 암기할게요. what, who, whom, which. 다시 한번 더. what 후, 홈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래. 끝. 이렇게 암기하시고 가셔서 혹시 문제 나온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아이, 완전한 문장 나오는 아이 정리해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거의 난이도 상 문제인데 여러분들 1초 만에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7번 문제는 사실은 쉬워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기 보시면 아까도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은 동사 활용 문제거든요. 동사를 문제가 나오면 해당 문장에서 항상 주어를 제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주어. 주어 찾고 주어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주어 our suppliers 주어요. 그리고 뒤를 얼른 보시는데 이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자, 프로바이드는 지금 누가 봐도 동사같이 보이지만 사실 얘 제끼고 나면 부정사죠.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바이드가 동사가 아니니까, 뒤에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밑줄이 동사. 여기에 나는 진짜 동사다. 이걸 진동사라고 부를게요. 자, 진동사는 위에, 자, 어떤 순서로 맞추냐면, 수, 태, 시제. 한번 더. 내 밑줄이 진동사일 때는 수, 태, 시제 순서로 맞추셔야 돼요. 그럼, 나는 주어 뒤에 진동사니까, ABCD 보기 중에서, ing나 to는 동사 역할을 못하는 아이, 진동사가 아니니까 먼저 탈락시키시고 A, D 중에서 뭐부터 맞춘다고요? 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서플라이언스 복수니까 리퀘스트 S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B, C 탈락했는데 A까지 탈락이야. 그러면 쉽게 답은 T.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진동사는 무조건 수, 태, 시, 제 순서로. 그럼 다음 문제. 자, 8번 문제인데 비슷한 유형이요. 에 동사류. 자, 동사를 문제인데, 아까 동사를 문제가 나오면, 쌤이 주어, 동사, 세트 먼저 찾는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인플로이츠 자, 꾸미는 말 과로하시고, 동사가 너무 바로 나왔어요. should follow 동사야 동사의 목적어는 가드라인. 그럼, 자,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진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동사가 두 개면 안 되니까 진동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진동사인 A랑 B를 탈락하면 수식동사 두 개가 남는 거예요. 자, 아까 진동사는 수태시대 순서로 풉니다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수식동사는 사실 훨씬 더 쉽거든요. 수식동사는 테마 맞추시면 돼요. 수태시대 아니라 테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보기 중에서 무슨 대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ING 대표적인 능동태, ED 대표적인 수동태. 자, 능동 하나 수동 하나 있을 때는 정리하실게요. 목적어가 있으면 무슨 태로 간다? 능동,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간다고 배웠어요. 한번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그럼 얼른 뒤에 확인하셔야죠. 자, 전치사부터 괄호. 그럼 내밑줄은 지금 목적어가 있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 알겠죠? 수동태가 답이네요. 그래서 시, 단락. 정답은 T. 진동사는 수태시제, 수식동사는 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럼 수식동사 정리 한 번만 합니다. 수식동사는 자, 네 가지가 메인인데 투 부정사 다들 아시고 그리고 ing 아시고 pp 꼬리 있고 하나 더가 투 b pp 꼬리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태만 암기하셔도 문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투 부정사 능동태 ing 능동태 그리고 PP는 수동태. 그리고 하나 더, to be PP는 수동태.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쌤이 문제 풀라고 했어. 라고 이 페이지 메모 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메모 확실하게 하시고, 수식동사도 1초 만에 우리가 문제 풀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 구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 보시면은 어휘에요 어휘. 어휘인데, 아까 어휘 하나 풀어봤는데, 우리. 어휘 같은 경우는 전문장 다 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별로 안 많아요. 일단 밑줄 앞뒤, 앞뒤. 뭔가 자기한테 힌트를 주는 힌트가 있는데, 자, 아까 형용사 어휘는 뒤에 명사가 힌트랬어 기억나죠? 동사 어휘는 항상 동사 뒤에 오는 무언가가 힌트인데, 지금 우리 동사 어휘인데 뒤에 뭐가 있냐면, to contact us가 있어요. 자, contact us 앞에 있는 이 to는 부정사거든요. 동사 중에 투 부정사와 세트로 쓰는 동사 알겠죠? 엄청 쉽게 wish to가 있고 want to가 있듯이 투 to 부정사랑 세트로 쓰는 동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ABCD 얼른 스캐닝 하시면서 투 부정사랑 세트로 외운 동사가 있지 않나 하고 보면 있어요. hesitate. 여러분 hesitate 같은 경우는 망설이다인데 항상 뒤에 투 부정사를 세트로 가지고 오죠. 그럼, hesitate가 답일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까처럼 넣고 얼른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please don't hesitate. 망설이지 말래요. 컨택어스 하는 것을. 근데 앞으로 미래에. 근데 should, 요건 따로 메모해 두시고 문장 사이에 접속사 포지션에 should가 존재하면 얘는 뜻이 if요. 그럼 혹시 당신이 additional questions가 있다면 우리한테 연락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해석은 완벽하니까 ABC 보기 볼 필요 없이 답은 D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럼 부정사 투랑 세트로 어울리는 동사들을 보실 건데, 사실 더 많지만 거의 매달 나오는 단골 단어만. 알겠죠? 자, 1번은 strive o 인데 Try랑 똑같아요. 근데 Try가 쉬우니까 좀 문제들 나오고 Strive가 많이 나오고 Intend to 또는 Attempt to는 비슷하죠. 의도하다, 시도하다. 오케이 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좀 어려운 단어지만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봐주세요. Prove 같은 경우는 뒤에 to가 오면 증명하다 아니고 입증되다란 해석이 돼요. 그래서 문제 풀러 가셨는데 지금처럼 뒤에 to 부동사가 나왔다. 스트라이브 보이면 어 이거 답이겠는데 인텐드 보이면 답이겠는데 확신 가지시고 또 1초 컷으로 이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팟5 마지막 문제인 10번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 하는 문제 중에서는 10번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든요. 10번은 힌트는 일단 누가 봐도 구조 문제니까 밑줄 앞뒤를 봤어. 근데 뭐가 있냐면 헤브가 있어요. 헤브에 별치시고자 헤브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해부가 조동사로 완료 모양을 만들기도 해요. 현재 완료 아시죠? 해부, PP. 근데 해부를 그냥 단독 동사로 본동사로 쓰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도 해. 그럼 나는 해부 뒤에 밑줄이 그어진 상태에서는 PP도 명사도 답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기를 빨리 스캐닝을 하시는데 자 일단 pp꼴 존재 명사꼴 존재 명사꼴 존재 그러면 가능성이 절대 없는 c부터 일단 탈락 하시고 어 그럼 pp랑 명사랑 들어갔을 때쌤 어떻게 다릅니까? 봐 봐요. have pp는 동사의 형태 중에서 능동태 수동태보다 능동. 그래서 자기 뒤에 또 동사의 성질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밑줄은 have, discounted, 다 들어가면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뒤에 목적어가 없고, 전치사 on이 있어요. 얘는 목적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어 없기 때문에 pp 꼴은 탈락. 그럼, 아, 쌤, pp는 안 되고, 명사 꼴이겠네요. 근데, 명사가 두 개잖아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거는, 명사가 두개 있을 때는, 명사는 항상 수로 구분해야 돼요. 수. 명사의 수는, 얘는 누가 봐도 단수. 알겠죠? 얘는 누가 봐도 복수. 그리고 불가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단수복수 두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나는 단수복수 중에 뭘 선택할까 고민을 하는데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로 들어갈 때 단수 명사는 단독으로 못 쓰는 거 알고 계시죠? 단독으로 못 쓰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한정사 쉽게 관사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에는 have 뒤에 밑줄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단수를 못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D. 되시겠죠? 한번 더 have 뒤에는 pp 꼴과 명사 꼴은 둘다될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보기 두개다 있을 때는 have pp는 동사의 문법으로 생각하시고 have 뒤에 명사 목적어 날 때는 명사의 문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정리 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파트 5. 파트 5 문제였고 파트 5는 사실은 10번 문제 빼고는 다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쉬운 거지만 매달 출제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가지고 문제였고 이제 파트 6 한번 해볼게요. 파트 6은 여러분 항상 모든 질문 만날 때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멀리서 이거 뭐지? 레터라고 돼 있어요. 그럼 편지야 편지. 편지 같은 경우는 항상 주고 받는 사람 먼저 확인한 거거든요. 자, 쓴 사람 이름. MBC, 이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이 사람이 뭐냐면, 채용 담당자예요. 이걸 보고, 멀리서. 그리고, 아, 채용 담당자가 편지를 쓰니까 받는 사람은 지원자지 않을까? 라고 계산을 대충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응, 지원자겠지.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읽어 볼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12번 문제 보기를 보시면, 12번 문제는 문장 삽입이 돼요. 자 문장삽입은 말 그대로 나 점입줄에 이네 문장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울릴까라고 묻는 문제인데 사실 문장삽입 전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려면 독해도 엄청 영어 독해도 엄청 잘해야 되지만 국어 문맥 파악을 더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삽입은 시험장 가서는 되게 힘든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령을 하나 드리는데 이 문장삽입은 항상 오답들이 전체 내용에 어긋나는 오답들이 나와요. 전체 내용에 어긋나는 오답들. 그래서 푸실 때 방법이 항상 문장 삽입은 저기 둘째 줄에 있어. 둘째 줄에 있을 때 풀지 말고 항상 마지막에 12번 안풀 겁니다. 안 풀고 끝까지 다 읽고 마지막에 전체 내용에 안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 선지를 수거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이거 하나 팁이니까 확실하게 봐놓으시고 한번 더. 문장삽입 문제는 마지막에 쌤이 소거법으로 풀라고 했어 체크해놓으시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11번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 파트 6은 처음부터 내용 일부 읽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용 쭉 읽으셔야 돼요. 자 일단 고맙다. 우리는 이 사람 아까 지원자라고 대충 유추해놓은 상태예요. 자 고맙다 너의 지원 어 지원자 맞네. f o r 우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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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포지션에 지원해준 거 감사하대. 근데 우리는 very much appreciate your in 관심. interest, 너의 관심에 감사하다. 지원자한테 너가 관심 가져준 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관심이 목적어가 우리 회사가 나왔어요. 11번 문제 풀 건데 자, 일단 지원자가 우리 회사를 구매, 인수할 거 아니잖아요. 일단 내용 안 맞음, 탈락. 어이 문제요두 번째, 지원자가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 나는 취직하고 싶다고 했어요 취직 지원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방문도 아니에요 자 조인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으로 회사가 오면 당연히 뜻이 입사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한테 지원서를 보냈다 그러면 입사하고 싶은 사람이지 하고 정답은 c번 고르셔야 되고, 쌤, contract도 좀 약간 말이 될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contract 같은 경우는 사실 동사를 많이 안 써요. 동사를 안 쓰고, sign a contract. 이렇게 해서, 이게 계약하다.로 쓰이는 거지. 아, 너 우리하고 계약하고 싶어 해. contract 동사를 안 쓰기 때문에, T. 탈락시키시면 돼요. 그럼, 정답 C를 넣고, 그리고 해석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너 우리 회사에 조인하고 싶다며, 인사하고 싶다, 입사하고 싶다며, 그래서 그 관심 감사해. 그리고 12번 안 한다고 했어요. 12번 건너뛰시고, 그 다음, 자, 그 포지션, 당신이 지원한 그 포지션이 벌써 필드, 찾대요 당신이 지원한 포지션이 벌써 찾는데 13번은 연결부사 어휘거든요. 연결부사라는 아이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묻는 거여서 지금 나 13번 앞까지 읽은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라 뒷문장의 내용도 보셔야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너가 지원했던 그 자리가 다 찼다. 근데 갑자기 우리 인사과에서 당신의 이력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라고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이미 사람을 뽑은 상태에서 굳이 당신의 이력서를 관심 가지고 읽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있잖아. 뽑은 사람이. 그래서 이네 개의 관계는 잘 보면 앞 문장은 사람 뽑았어. 뒤에는 당신의 이력서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반전 관계니까 답은 A. However 뜻은 그러나. 한번 더. 당신이 지원한 차리 다 찼다.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관심있게 당신의 이력서를 읽었어. 정답 A 고르셔야 돼요. 었나요 그다음 자, 그다음 내용은 뭐냐면 당신의 전문적인 경험과 그리고 교육적인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읽어보니까 너무 관심이 있는 거라 너무 인프레시브 인상적이더라 그리고 엔드 우드 자 메이크 만들어 줄 텐데 당신을 우리 회사의 훌륭한 에디션 여기서 에디션은 S 자산 인적 자산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 상당히 훌륭한 인적 자산이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해.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다음. FF no objection.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keep 하겠어. 너의 이력서를 on file에 엔 n d get in touch. 이 연락하다죠. 연락해줄게, 너에게. 자, 문제 풀어야 되니까 천천히. as soon as 뒤에 적합한 포지션 자, 동사예요, 동사. 적합한 포지션, 주어, 동사, 밑줄. 근데 동사는 항상 뒤가 힌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뒤가 힌트인데, 지금 뒤에 available 품사 뭐예요? 형용사. 한번 더. 동사 중에서 과연 나는 동사는 보통 목적어가 뒤에 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가지고 올수 있을까? 이게 이 문제예요. 그럼 아까 우리 했는데, 자, 이형식 동사가 뒤에 보어로서 1순위 형용사를 가지고 온다고 배웠고 그냥 아까 배웠던 비컴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기억하시나요? 비컴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비컴 뒤에 형사가 온다는 거 거꾸로 형용사 보여주고 비컴 찾는 문제. 됐죠? 그래서 정답은 비번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자리가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당신한테 연락해 줄게요. 그리고 뒤에, 자, in the meantime, 근데 우리는 바랄게. 너에게 좌 펀트 먼저 아시겠죠? 굳이 활동이 잘 되기를 바랄게. 그럼 저한테 내용은 무난하게 이해하셨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 12번. 자, 12번은 이제 앞에 정답도 나왔고, 뒤에 정답도 나온 상태예요. 거기서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뭔가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든지, 아니면 전체 내용에 맞지 않는 문장을 버리던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보기 A부터 차근차근 읽으셔야 되는데 보기 A 보시면 we are concerned about 우리 걱정한대요. 걱정하는데 인터뷰의 결과에 걱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질문에서 잘 보면 이 사람 인터뷰 한적 없어요. 이력서 냈는데 그냥 답장으로 있는 답장을 받은 거야. 어, 네 자리 벌써 찼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 한적 없으니까 A 자동 탈락. 아시겠어요?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절대 아닌 거 버리는 거다. 그 다음, B번은, 자, 안타깝게도 포지션. 근데, 꾸미는 말. 당신이 지원한 포지션이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뒤에 내용이랑 맞잖아. 그 자리 벌써 찼어. 근데 니 관심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B. 찍으시면 되 되고 자, C 같은 경우는 원래 시험장에서 이렇게 너무 정답이 나오면 CD 보기 안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 번만. C 같은 경우는 More Over이 나왔어요. More Over은 추가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얘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 이게 More Over인데 당신이 이 자리에 아주 자질 갖춘 것 같아. 그러면 앞에도 너의 자질이 마음에 들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일도 없기 때문에 C 안됨 되셨어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DR4 같은 경우는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가 원인 나오고, 뒤에가 결과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의 채용 담당자들이 go through 뭐예요? 검토, 검토. 검토해야 되는데, 많은 지원서를 검토해야 된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너가 우리 회사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운데, 그래서 많이 검토해야 돼? 이상하잖아. 당신 관심 가져줬다. 그래서 검토 많이 한다. 안 되니까 뒤도 탈락.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파트 6에서 일단 오답, 소거하는 문장 삽입 문제가 제일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해석은 빨리빨리 할수 있다는 전제로 전체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을 버리면서 그때 꼭 지금 월 오버하고 대열포 써먹듯이 연결어가 있으면 주시하면서 문제 푸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파트 6. 되셨나요? 그리고 자, 이제 파트 7 독해로 넘어가 볼 텐데 독해 파트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의 오늘 포인트는 빨리빨리 빨리 문제 풀기. 시간 세이브 학인데 그러면 쌤 시간 세이브 하려면 이중, 삼중은 어려우니까 단지문에 조금 더 올인하면 안 될까요라고 많이 묻는데요. 이중, 삼중 지문이 여러분들 배점이 훨씬 크고 배점 커. 요 그리고 생각보다 룰 파악만 하신다면 훨씬 더 쉬우세요. 특히 2중, 3중 지문 중에 도표 있는 지문은 특히 더 쉬워요. 시간도 엄청 조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서 도표 있는 지문은 푸세요, 여러분. 오늘 도표 있는 지문을 준비했는데 일단 2중 지문이에요. 자, 독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또 멀리서 보셔야 돼요. 글 종류 확인, 아, 이메일과 양식이 나오겠군, 이렇게. 그리고 이메일은 항상 주고받는 사람 이름 확인해야 되는데 쓴 사람 이름이 KMC라고 돼 있고 회사 보셨나요? 호텔이에요. 호텔, 호텔 직원이고 받는 사람 이름은 뭐라고 되있냐면 피치인데 위에까지 보시면 J.P.C.라고 되있어요. 풀네임 보세요. 근데 호텔에서 J.P.C.한테 웰컴이라고 했어. 잘 왔대. 알겠죠? 항상 제목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큰 그림 그렸어요. 그다음, 자두 번째 질문 양식이에요. 양식은 항상 제목 보시고. 제목 보시고, 원래 작성자 이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양식을 작성하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양식 제목은 되게 쉬워요. 유니폼인 것 같은데요? 유니폼이고, 잘 보면 원래 둘째 줄에 있는 소제목 읽으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네이션, 우리나라에 있는 리더, 리더, 짱이래. 근데 월카 어페럴 뭔지 알겠어요? 어페럴 옷. 일할 때 있는, 어, 유니폼이잖아. For, 자, 이 단어 꼭 보세요. hospitality 하면, 쌤 병원 아닙니까? 병원 절대 아니고, 사전 찾으면 환대업 되 있어요. 환대업, 너무 어려운 말이죠. 평소에 안쓴 말이잖아. 하지 말고, 서비스. 서비스직이 우리가 토익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호텔 리조트예요 그럼, 아, 호텔이더니, 호텔에 유니폼 파는 회사네. 근데, 주문서 내까지 가. 그리고 작성자 이름 보라고 했는데, 원래는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빈 양식이에요. 작성 아직 안돼 있는 양식. 그래서, 아, 호텔 유니폼 주문서가 나왔는데, 호텔하고 상관있겠고 웰컴이라고 했잖아. 그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우리가 뭘 하시냐면, 문제를 읽으세요. 문제를 보기 읽는 거 아니고, 문제만 읽으시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못 해요. 이 많은 문제를 기억 못 해요. 중요한 단어에 체크하면서, 나중에 지문 읽으시면서 계속 문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중요한 단어 체크합니다. 자, 15번. 왜? PC 누구였지? 아까 받는 사람이었어요. PC가. 자, 아까 그 양식인데, 양식 작성 왜 하니? 근데 이 정도 유추 가능하지 않아요? 유니폼 주문하겠지 알겠죠?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what is indicated about?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무엇이 지시 되었습니까? 지문의 지시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맞는 말로 해서. 됐어? 맞는 말 찾으래. 근데, 호텔에 대해서. 중요한 말 체크하는 겁니다. 앞에 중요한 거 아니야. 호텔에 체크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왜 PC, 이거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 자, 프로바이드 하는데 코드를, 코드. 근데, 양식에. 그러면, 이 사람 받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쓰는 이가 얘한테, 야, 양식에 코드 입력해.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양식의 코드 입력해 줄래 입력해 줄래 할때 코드에 집중해야 돼 이게 제일 키워드 아시겠어요 그다음 8번은 유니폼 회사 모판이 유니폼 팔지 않겠어요 일단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기를 나중에 읽어 봐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자 어떤 클로딩 패키지 옷 패키지 상품을 pc가 주문하나 어 뭐지 보기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옷을 주문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는데 물어보는 거랑 똑같군 이라고 머리를 딱 굴려놓고 중요한 단어 체크 다한 이후에 지문으로 가실게요. 자 그럼 일반 지문부터 읽어볼 건데 자 여러분 급하다고 일부만 읽으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게요. 자 고맙다 for accept a position. 아까 welcome 한다고 하더니 이 사람 취업했네요. 일자리 accept 해준 거 감사해. 뒤에는 당연히 우리 호텔. 그 다음, we are excited. 우리는 have, 시키다인 거 아세요? 시키다. 너, 가, 오게. 근데 on board는 우리 팀에, 우리 팀에, 우리 팀에, as a member of a landscaping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나무 심고 연못하고 조경조경, 조경하는 크루로서 당신이 우리 팀에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환영한다. 그 다음, 갑자기 I have. 본격적으로, I've attached 나는 주문서를 첨부시켰다. 이 이메일에 for your required uniform. 그러면, 아, 이 사람 입사했으니까, 유니폼이 필요하니까, 유니폼 주문서를 첨부한가? 그래서 이 사람이 프린트 해서 컴플리 작성해라. 그리고 앤드 샌드 t 보내라. 근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유니폼 회사로 보내는 거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보내냐면 다음 주말까지. 알겠죠? 그래서 유니폼 회사로 일단은 주말까지 작성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커벌은 여러분 단골로 나오는 어휘 단어니까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커벌의 목적어는 코스트, 비용이요. 그때는 pay for 동이요. 지불, 지불. 알겠죠? 지불하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누구지? 호텔이요. 항상 우리는 누구지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호텔인 우리가 비용. 근데 심지어 두 개를 두 개. 두 개의 유니폼 패키지의 스 비용을 우리가 커버해줄게 라고 나왔고. 그 다음 우리는 해본 어카운트. 요때 어카운트는 뭐냐면 거래 계정. 계정. 그니까 우리는 원래 거기랑 거래하는 사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 계정이 있어 유니폼 회사에. So 그래서 그래서 빌. 뭔지 아시죠? 청구서. 아이템을 위한 청구서가 will be sent. 체크해놓을게요. be sent. 보내실 건데, 이건 회사에서 분명히 비용 대주는 유니폼이니까, 너한테 말고 우리, 우리, 호텔에게 빌이 바로 올수 있게 할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 계속. 자, please include 포함시켜줘라.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customer account n u m b e r 를 자 여러분 넘버는 숫자 번호,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코드 동요예요. 아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코드를 주문서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말을 하는데 코드를 주문서에 꼭 넣어 투 앤슈얼 장담하려면 장담 뒤에 내용이 다시 한번 위는 우리 호텔이 호텔 호텔이 빌을 센트 투어스 우리한테 보내지게 아까 get have 동요. 호텔이 빌을 청구서를 우리한테 보내지게 시키려면 당신이 그 코드 넘버를 꼭 폼에 넣어야 돼. 답일 때 그냥 읽지 말고 별 쳐놓으세요. 이건 답이야. 이때 지문 보기로 내려가면 오답 선지를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바로 읽되 여기가 답이다라고 별만 쳐놓으세요. 됐죠? 그리고 코드는 뭐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 자 여러분 다 끝난 거 같잖아. 여기서 그만두면 망해요. 무조건 끝까지 읽으세요. 우리는 look for to see you 당신을 next Friday 갑자기 Friday 보세 근데 그때가 너가 일하는 첫날이래. 여기서도 끝나도 돼요. 근데 incidentally 이거 우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자 뭐랬냐면 우리가 will be let의 목적어 우리 스텝들을 오프 시킬 거래. 오프 먼저 알겠죠? 집에 가라고 시킬 거야. 당신 우리 직원들 일찍 그날 집에 간다. 됐어? 이유는 우리 회사의 스무 번째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 회사 창립 기념일이니까 어쩌다가 네가 첫 출근하는 날에 우리 그냥 팁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날 일찍 퇴근해 이렇게. 근데 이유 없이 나오는 정보는 없으니까 무조건 끝까지 읽으시고. 그럼 첫 번째 지문은 100% 이한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가 있으면 훨씬 더 쉽고 빨라요. 자, 표로 내려가는데 표 같은 경우는 볼게 없어요. 아까 유니폼, 주문서, 이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아까 분명히 내가 어떤 포지션인지에 따라서 아까 우리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아까 기억나죠?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 랜드스케이퍼라고 이있어요 랜드스케이퍼는 조경, 조경 담당 직원은 메인 테넌스팀에 속하는 군. 그래서 이 유니폼 주문해야 되겠지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폼을 왜 써야 합니까? 자, 그렇지만 너무너무 쉬운 문제 다섯 개로 나오는 이전 질문 없어요. 꼭함정 문제 있으니까 보기를 잘 읽으세요. 보기. 자, 여러분. 유니폼을 주문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건 A번에, 미스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분실해, 분실. 이 사람 유니폼 분실했어요? 아니면 입사했어요? 이 아이 입사했거든. 그럼 분실은 아니야. 탈락. 됐어요. 그 다음 B번에, 자, 이 사람, 클로딩 옷이 필요해. 근데, 뉴 잡. 왜냐면, 입사했으니까. 뉴 잡을 위한 옷이 필요해. 답은 B. 자, C번도 볼게요. C번 같은 경우는, 회사는 맞아. 에서 different 팀으로 간다가 아니고 아예 회사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C도 탈락. D는 매니저라고 달라고 했거든.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자 정답 B 고르시고 넘어갈게요. 16번. 자 16번 같은 경우는 호텔 전체에 대해서 맞는 말. 근데 보기 A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two decades 아시나요? 이것 뜻이 20년이에요. 20년. 20년 전에. 이 호텔이 오픈, 문 열었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끝까지 안 읽으시면 아까 20주년을 놓치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아까 우리 분명히 네가 들어오는, 우리 회사에 오는 첫날에 우리 20주년 때문에 집에 일찍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A 고르셔야 돼요. 자, B번에 레노베이션 나온 적 없고, 자, C번은 유니폼 회사랑 우리 호텔이 가까이에, close to 가까이에 있다 위치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기 때문에 탈락. 그리고 D는 많이 나오는 오답복인데, 우리는, 우리 주인공이 랜드스케이핑 포지션에 입사한 것까지는 알고 있어. 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포지션에 사람 뽑는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D도 탈라 되셨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 정답 아실 때는 오답복이 읽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답복이 읽지 말고 A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17번. 17번은, 자, 우리 벌써 알고 있어. 코드 왜 입력해라고 했냐면, 자 유니폼 가격의 청구서를 호텔로 오게 하려면 그걸 찾는데 A 번에 to indicate 자 나타내다요. 근데 where 뒤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봤던 목적절. 그럼 자 일단 물건이 어디로 보내져야 할지 자 물건이 어디로 아니고 청구서가 어디로? 알겠죠? 물건 말고 청구서 보내는 곳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A번이 사실은 대충 읽으면 너무너무 답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되는 오답. 되셨어요? 그 다음, 자, B번에 to have, have 오늘 계속 나오는데, have는 시키더요 근데 B, 청구서야, forwarded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forwarded는 원래 sent랑 동요예요. 됐어? 그러면 해석이 뭘까? 일단, 청구서를 호텔로 보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약하거나 forward 단어를 잘 모르면 A 찍을 수도 있다. 멀 i 다시 조심하시고요. 정답은 B 되셨나요? 자 알고 있으니까 바로 낚시처럼 다 고르는 거죠. 원래 표 있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그다음 자못 뭐 파는가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어이 없는데 못뭐 파는가 유니폼 팔지? 근데 중요한 건 A, B, C 다 전부 다 옷이긴 해요. 옷자 outfit 옷이고. 클로딩 옷 그리고 클러스도 옷이고 어페럴도 옷인데 중요한 거는 팀 스포츠 아니고 자 b 번에 테일러 드 뭔지 아세요 맞춤 맞춤 옷이라고 한적 없기 때문에 b 탈락 캐주얼 아니고 일할 때 입는 포멀한 옷이겠죠 답은 t 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19번은 사실은 아까 읽으면서 이 사람 조경팀이었으니까 메인터넌스였어 우리는 벌써 답 찾아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중삼중 지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어려운 지문도 간혹 존재하지만 표 있는 지문들은 사실 표 읽는 연습만 돼 있다면 글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하기 때문에 자 연습 좀 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표 있는 지문 공략하셔서 여러분들 시간 세이브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팝5는 정확한 힌트 숙지하셔서 1초 만에 정답 고르시고, 거기서 세이브된 모든 시간을 세븐에, 모든 에너지를 세븐에 투자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1초 팁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번 시험, 4월 25일 시험에 꼭 토익 졸업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파고다 서면최련이었습니다